만원권의 그 세종대왕의 모습이 있고요. 그 자세히 한번 만원권을 보시면 그 뒤에 그 빨간색, 하얀색으로 있는 것이 있고 봉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일월오봉도라고 부르는 건데요. 일은 해를 얘기하는 거고요. 월은 달을 얘기하는 거고 오봉은 다섯 개의 봉우리잖아요. 그래서 일월오봉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월오악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봉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알려져 있던 눈으로 보여지는 행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왕성이나 해왕성 같은 것들은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당시 토성까지의 행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익히 잘 아는 음양오행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이게 해와 달과 다섯 개 행성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해와 달과 다섯 개 행성이라는 것은 당시에 알고 있던 우주 전체예요. 말하자면 1월 5봉도는 말하자면 우주를 나타내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선시대에는 그 왕들만 사용할 수 있었던 거랍니다. 경복궁에 가보시면 근정전 같은 데 가면 그 왕이 앉는 왕 의자 뒤쪽에 병풍이 딱 있습니다. 어느 군주나 사실 상징을 갖고 있잖아요. 그 상징을 생각해 보시면 서양은 뭐 독수리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용. 특히 우리나라 조선에서 1월 5봉도를 전통적으로 조선시대 내내 왕의 상징으로, 왕가의 상징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조선시대가 이렇게 약간 그 우주와 더불어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세월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만원권 집회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더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뒷면을 돌려보시면요. 그냥 눈에 딱 들어오는 어떤 기기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혼천의라는 겁니다. 그 혼천시계라고 하는 것에 그 한쪽에 있는 그 혼천의를 띄워서 여기다가 내놓은 것입니다. 이 혼천시계는 재밌는 것이 한쪽에 잠영종하고 그 잠영종은 약간 좀 서양에서 바로 들여온 이런 그 시계잖아요. 거기다가 이 하늘을 그 계산하는 혼천의를 붙여서 이게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시간을 알려주도록 하는 혼천시계를 만들었어요. 이 혼천의는 세종대왕 때 이제 발명이 되었지만 그 지금은 그때 원본이 남아있진 않고요. 현종 때 혼천시계를 만든 것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모든 것들을 독창적으로 발명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서양에서 들어온 문물들을 가지고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새롭게 재창조해내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고 아까 칠정산 내편 외편도 마찬가지죠. 그 회회력과 수시력을 합쳐서 우리 실정에 맞는 굉장히 정밀한 역법을 만들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되어 있는 혼천의가 여기 딱 있습니다. 그 옆에 자세히 보시면 그 어떤 기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망원경입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한국천문연구원이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천문대인데요. 그 천문대에서 그 운영하는 보현산 천문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1.8m짜리 망원경이 있어요. 한반도에서 제일 큽니다. 북한 남한 통틀어서 그 망원경이 있는데 그 망원경의 모습이에요. 그 현대와 과거의 조화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이 이 여기에 들어있는 저 1.8m짜리 보현산 그 천문대 망원경을 실제로 찍으신 분이 있어요. 조폐공사에서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왜 이제 우리나라에서 돈 이제 그 문양도 바꾸고 뭐 이럴 때 이제 세종대왕이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과학적인 걸 넣자 이래서 하다 보니까 뭐 사실 예전에 과학기기라는 게 대부분 천문학기기들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천문연구원에다가 이렇게 자문을 의뢰를 하셨대요. 마침 그 자문을 받으신 분이 그 한국천문연구원 보현산 천문대에 계시던 전영범 박사님이에요. 이분이 의뢰를 받고 이제 국리를 해서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이런 내용들을 자문을 하셨대요. 그래서 조폐공사에 있는 기획자분들이 그거를 수용을 해서 이거를 이제 만원권짜리 이렇게 멋지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요 보현산 천문대 망원경이 그 전영범 박사님이 직접 찍으신 사진을 제공해서 그걸 갖고 만드신 거래요. 그런데 이 만원권이 여기서 끝나면 뭔가 좀 아쉽겠죠. 정말 숨겨져 있는 그 멋진 그 것이 숨어 있습니다. 이 혼천의와 1.8m짜리 보현산
망원경 뒷배경에 아까 마치 앞면에서 세종대왕 뒷배경에 1월 5봉도가 있었던 것처럼 뒷면에 뭔가가 있습니다.